이어서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회 준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결산 모임 소식을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경과보고와 결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2014년 부활절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와 이재영 목사 등 22개 교단 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2015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예장합동과 통합, 백석과 기장, 기감과 구세군 등 16개 교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홍호수 목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각 교단 사무총장과 총무들을 소집해 구체적인 부활절 준비위원회 실무 책임자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목사는 올해 부활절 예배가 3년 만에 분열 없이 치러진 것처럼 내년 부활절 예배도 교단 연합으로 드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